딥러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알파고 이런 것들인데, 이 딥러닝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잖아요. 이것들이 이 화폐 차원에서 통합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세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딥러닝 알고리즘을 화폐 수준에 융합시켰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화폐, 표준 통화와 딥러닝 알고리즘이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실제 확인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를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걸 AI 머신러닝 코딩이라고 얘기하죠. 머신러닝 코딩 과정을 우리가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종래의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이제 자동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화가 뭐냐 하니까 자동화, 이거는 결국 자동화와 연결되는데, 이 자동화가 오토메이션이 아닙니다. 오토메이션이 아니고 오토노미입니다. 오토노미. 오토메이션하고 오토노미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인데, 오토메이션은 사람이 일을 하되 사람이 보다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자동화, 오토메이션이고, 오토노미는 사람이 빠지고 사람 대신에 사람의 지적 판단을 대신할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것이 오토노미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가 오토노미에 해당되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동화라고 하지 않고 자율주행 오토노미라고, 오토노미와 오토메이션을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암호화폐 4세대 그러니까 표준통화는 오토노미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하나 나중에 다 살펴봅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코딩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무려 300개가 되잖아요. 첫 번째는 정부 기능의 자동화 오토노미입니다. 가버멘탈이라고 해서 가버멘탈 오토노미. 제가 이 잉글리가 좀 약한데 계속 영어로 쓰려고 하니까, 물론 보고 타이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쉽지가 않네요. 자, 가버멘탈 오토노미는 정부의 자유라 해서, 조금 전에 말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국세청 세무서 기능을 화폐 속에 그냥 넣는 겁니다. 화폐 속에 융합시키는 거. 이게 가버멘탈 오토노미가 되고, 다음 두 번째는 이걸 소셜 오토노미, 소셜 인프라 스트럭처, 인프라 오토노미라고 하는 오토노미. 이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사회 인프라잖아요. 도로와 자동차, 화물, 물류, 화물, 교통과 물류는 국가적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데, 그거 자체를 자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해시 플랫폼 자체가 암호화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너럴 퍼포스 범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화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진흥화시켜서 비단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한 대를 자율주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국가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진흥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물류 네트워크가 자율 운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럴 오토노미가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 한 대도 사람이 없이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국가 전체의 교통망, 비행기, 기차, 버스, 자동차, 이런 것들, 수백만 대의 차량과 수천 대의 비행기, 그리고 수천 척의 선박들 전체의 운용 과정 자체도 자율 운영이 되도록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오픈해시 플랫폼입니다. 정리하면, 오픈해시 플랫폼, 딥러닝 많이 얘기할게요. 딥러닝은 한 대의 자동차, 그죠? 한 대의
자동차를 자율주행하게 할 아키텍처죠. 그리고 OpenAI 플랫폼. OpenAI 플랫폼은 여기까지 딥러닝이 합치시게 됩니다. 딥러닝을 합치면은 한 대의 자동차가 아니라 한 국가, 그죠? 한 국가의 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자율 운영하게 할 아키텍처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프라 스트럭처적인 어토노미가 되고, 다음에 다섯 번,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전문가들의, 전문가의 자동화, 전문직의 어토노미.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국세청 세무처 기능을 화폐성이 유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공인회계사라든가, 혹은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죠. 업무의 상당 부분을, 화폐 속에 융합 속에 융합한. 그게 전문직의 어떤 오토노미, 전문 노동의 오토노미가 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 뿐이지, 뭐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거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직군에 대해서 오픈에시 플랫폼과 딥러닝 알고리즘이 같이 결합해서 적용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언급해야 할 내용은 가버멘털 오토노미, 인프라스트럭처, 전문직, 다음에 기업의 오토노미, 기업의 비즈니스 오토노미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오토노미.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뭐 지금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픈에시 플랫폼에 기반한 표준통화, 그죠? 표준통화 SCJ죠. SC 속에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은행의 역할을 융합하고 있죠. 시중은행의 역할을 융합하고 있단 말은 국내에 있는 각종 은행들,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뭐 조은행, 별의별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은행들의 역할들을 화폐 속에 넣어버리는.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은행이라고 하는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 상당 부분이 화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오픈에시 플랫폼에 기초한 여러 가지 실시예. 지금 실시예는 이제 암호화폐만 두 곳씩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은 여타 직군이나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죠.